대형 트럭 액시언트 전손사고, 시 자녀 할부원금 전액 면제 혜택. 현대차가 대형 트럭 액시언트 구입 고객에게 전손사고 발생 시 자녀 할부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또 할부금리를 최대 1.2%포인트까지 낮춘 저금리 혜택을 받는 차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상용차 고객들의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춘 신규 오토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오토 할부는 수리비가 차량가의 80%를 초과하는 전손사고 발생 시 자녀 할부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차종은 액시언트 트랙터 및 덤프트럭이며 36개월 이상 오토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이 전손보험 적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전손보험은 전액 회사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할부 금리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 고객 부담 낮추고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액시언트. 대형 상용차의 경우 자차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덤프트럭은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 시 정비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전손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 할부금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현대자동차는 전손보험 무상가입을 통해 이러한 대형 상용 고객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는 또 이달부터 저금리 할부 대상 차종을 기존 액시언트 트랙터 전 차종 및 카고 일부 차종 17톤에서 트랙터 카고 전 차종과 덤프 일부 차종 25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의 차종별 이자율은 고객 신용 등급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액시언트 트랙터와 카고는 4.5에서 8.9%, 덤프는 4.9에서 8.9%가 적용돼 기본보다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자율 인상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사업자들이 다수인 상용차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액시언트 할부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